손아의 북한 뉴스 새롭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북한 보위부 집결소 텅텅 빈 이유 알고 보니 라는 제목으로 뉴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난 6일 북한 정권이 당제 7차 대회를 열었습니다. 네. 김정은이 당제 7차 대회를 36년 만에 열었다는 것도 큰 이슈가 됐고, 놀라운 것은 북한 정권이 외신 기자들을 초청하고 당대회에 참가시키지 않아서 큰 무리를 일으켰다는 소식도 우리의 언론을 통해서 많이 지금 유포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7차 당대회를 앞두고 북한 주민들은 70일 전투다, 온갖 건설에 동원이 돼서 주민들이 원성이 지금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놀랍게도 7차 당대회 때문에 덕을 본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름 아닌 도보위부 집결소나 그 지금 현재 단계에서 교화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사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번에 북한 정권은 36년 만에 열리는 당 7차 대회를 앞두고 전국의 교화서나 집결소의 재인들을 대상으로 특별 대사령을 내렸는데, 이 대사령에도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특별대사령으로 행운을 얻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런 사람들은 다름 아닌 집결소에 현재 있어서 대기 중에 신문을 받는 사람들이거나 교화서에서 3년 이상을 복역한 사람들이 이번 대사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대한민국에 정착한 그 탈북민 남씨의 증언에 의하면 그분은 한 달 전에 북한에 있는 오빠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오빠는 북한 보위부의 감시를 떠나서 산속에서 전화를 하다가 그 잠복해 있는 보위부 순찰대에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그 순찰대는 그 산속에서 전화를 하고 있는 남씨 오빠를 연행하여 도보위부 집결소에 临시로 구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잘 되자고 그랬는지 그 이번에 당 7차 대회가 열리면서 북한이 한 달 전에 특별 대사령을 내려서 아직 형기를 받지 않고 대기실에서 신문 중인 사람들을 무죄로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보위부 그 대열 편성 지도원이란 자는 그 대사령을 받은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여놓고 장군님의 배려로 특별 대사령이 내려서 집으로 가게 된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나라와 인민 앞에 죄를 짓지 말아라. 이런 연설을 2시간 동안 하다가 그분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그 수송 교화서나 이런 교화서에 복역한 사람들이 형기를 아직 3년을 채우지 못한 분들은 이 대사령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복역 중이라고 합니다. 대신 이분들은 형기가 만약 10년이면 3년이 줄여서 7년이고 이제 앞으로 또 이런 당 8차 대회나 큰 행사가 있으면 대사령이 내리면 자꾸 그 형기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종합을 해보면 북한 정권이 특별 대사령을 내린 것은 이제 북한이 대북 제재나 탈북자 북송으로 인해서 국제적인 그런 부정적인 여론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주민들 속에 잠재하고 있는 그런 불순 행위를 잠재우기 위해서 그런 시책을 내왔는데, 북한 주민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특별 대사령도 물론 좋지만 이번에 김정은이 당 7차 대회에서 경제 개혁,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경제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경제 개혁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개혁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과 중국으로 해서 경제적인 교류를 나눠서 북한 경제가 지금보다도 더 발전되기를 원하는데, 북한 정권은 그에 대해서 이런 반고 한마디도 언급을 안 하고 김정은은 오직 핵무기, 핵보유국 이런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장시간을 연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이번 당 7차 대회를 그놈이다. 옛날에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있을 때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다. 그냥 김정은이가 내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다. 이걸 각인해주는 그런 개인적인 회의다. 아주 그런 의미가 없는 회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은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절박한 이유. 제목이 좀 이상한데요. 고향으로 가야 하는 절박한 이유가 아닐까요? 그렇지만 탈북자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절박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2016년 현재 대한민국에 정착해 있는 탈북민 수는 3만 명에 가깝습니다. 그 중에도 70%, 80%는 여성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들로서는 아 북한의 여자 비율이 많다더니 아 이래서 대한민국으로 오는 여성들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꼬집어 말하자면 북한의 남녀 비율은 6대 4입니다. 여자가 6명, 남자가 4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막 심각할 정도로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탈북민 중에 여성 프로수가 많은 것은 고난이 행군식이 오직 배고픔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중국으로 왔던 분들이 중국에서 자기 그런 여기로 말하면 호적, 주민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공안으로부터 검질긴 추격과 북송을 당하니까 아 이렇게는 못 살겠다. 우리 이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를 국민으로 인정해주는 대한민국에 가자. 이런 의미로부터 중국에 살고 있는 여성분들이 많이 대한민국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지금 남한에 정착한 탈북민 중에 여성들이 많은데요. 근데 작년부터 통일부 통계에 의하면 옛날에 비해, 그 전에 비해 탈북하는 남성의 수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김정은이 집권을 해서 국경을 정말 철벽으로 봉쇄를 했는데 그러면 남성들이 그러니까 김정은의 그 철벽을 뚫고 온 것인가 아니면 이 이유에 대해서 굳이 밝히려면 북한이라는 나라가 워낙 그런 폐쇄 국가이고 닫혀 있다 보니까 남한에 대한 정보를 듣는 사람들이 생각 외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막 50% 60%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국경 주민들을 많이 알고 있고 안쪽의 내륙 주민들은 소문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경지대 사는 남성분들은 탈북을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가서 돈 벌러 가자. 그래서 정부가 파견한 직접적인 해외 노동자가 아니라 밀수꾼을 통한 불법 브로커를 통해서 중국의 계절 노동을 많이 넘어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이 돈을 벌려고 오직 가정 생업 유지를 위해서 중국으로 넘어온 남성분들을 중국인 고용주가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조선인, 북한인 노동자들한테 계약서를 씁니다. 한 달에 중국 돈으로 3,000원을 주겠다. 그래서 반년 동안 일하고 보내주겠다. 이러면 북한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중국 돈 3,000원이면 쌀 750kg 값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돈 100원이면 중국 쌀 25kg입니다. 그러면 내가 6개월만 고생을 하면 온 가족이 1년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혹에 빠져서 중국에 넘어오는데 중국인 고용주들은 100% 다는 아니지만 절대 다수의 고용주들은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북한 노동자들이 임금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 당신들이 지금 불법적으로 여기 와 있기 때문에 경찰들한테 돈을 많이 찔러주고 찔러주었기 때문에 돈이 모자란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당신네들이 일하는 통나무 그런 임산사업소에서 많이 일하기 때문에 당신들의 생산물을 대행업체에서 가져가서 아직 돈이 안 나왔다. 그러니까 이런 구실 저런 구실을 대면서 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한 달, 두 달 미루다 나면 이분들은 1년이 가도 돈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중국인 고용주들이 도리어 큰 소리를 친다는 겁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정말 항거를 하고 반항을 하면 우리는 공안에다가 알려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안에다 알리는 날이면 북한 불법 노동자들이 북송이 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노동자들은 임금을 받지 못하고 거기서 노동을 착취당할 바에는 차라리 대한민국에 가자. 왜냐하면 그 상태에서 북한으로 다시 넘어오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서로 삼삼오오 때를 지어서 대한민국으로 넘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참 나라가 못 사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의 인권이 보장이 안 되는 북한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중국에 와서도 내가 일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한 탓에 집으로 돌아갈 수 없고 또 집으로 돌아가다가 잡히면 북송이 되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그런 편향이 많습니다. 이것이 오늘 현재 탈북자들 중에서 남성 프로수가 많은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또 다음 시간에 새로운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